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 드리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제 귀하고 복된 주일을 통하여서 강단의 말씀 주시고 오늘도 새벽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성장하는 24 기도자로 설수 있도록, 이 시간도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기도 응답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상상순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흔들리지 않고 또 믿음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확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중요한 것이 바로 다섯 가지 확신입니다. 바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망할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내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확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된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그 예수 십자가의 피로 과거 현재 모든 죄에 다사함받고 과거는 다 발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죄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어떤 문제와 사건이 와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승리의 확신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다섯 가지 확신 중에 바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기도 응답의 확신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많은 문제와 또 어려움들을 우리가 기도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능력으로만이 뛰어 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그리고 이 전도의 사명을 기도의 능력으로만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도의 확신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어, 기도 응답의 대명사 이 조지 뮬러는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1만여 명의 고아들을 이제 사역했죠. 그런데 이제 매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24기도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는 그런 25의 응답을 누리고 영원의 응답을 누린 것이 바로 조지 뮬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중국 내지 선교의 선구자로 또 쓰임받았던 허드슨 테일러 이 허드슨 테일러도 이 기도의 능력으로 이 선교의 지경을 확장시켜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임무를 말씀해 주셨냐면 남아프리카 부흥 운동의 주역이었던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모든 것을 정보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잘 꾸만 방해하고 기도를 이 집중하지 못하게 자꾸 빼서 어 가려고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기도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속이려는 이 사단에 절대 속지 말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 예수님의 예수님은 산상 수훈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두 번이나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 정도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기도의 중요성, 기도 응답의 확신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24 기도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7절,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으십니다. 결국 한마디로 다 기도하라는 얘기인데. 첫 번째로는 구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우리가 응답 받아야 될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간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찾으라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어, 무작정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제 발견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두드리라는 것은 이제 곧 열릴 거니까 응답이 눈 앞에 코 앞에 왔으니까 확신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그 본문의 원어의 뜻을 보면 계속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이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일심 전심 지속으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도 보면 "기도하면 기도를 들으시고 온 마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을 찾고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도 보면 "내가 부를 때 여호와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에 보면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뱀을 달라,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합당한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에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가장 합당하고 좋은 응답이 무엇일까요? 바로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보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구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구할 때 응답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구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성령이 가장 최고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보혜사 영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깨닫게 인도하시는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현장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제는 성령에 우리가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백년이란 것보다 성령께서 일초 역사하시는 것이 훨씬 더큰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우리 사람이 아이 뭐 머리 좋습니까? IQ 고작이야 세 자리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IQ는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성령인도 받는 것보다 더큰 응답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번 주 강단의 말씀 붙잡고 이제는 기도를 새롭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맨날 내 생각대로 뭐 달라 뭐 달라 그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나에게 먼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내 산업에, 직장 현장에, 이 지역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없어서 정말 이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 어떤 어떻게 응답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 그랬습니다. 바로 불신자가 볼때너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없구나 이 총리 자리에 올라서 세계 보고만 했죠.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이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의 갑절을 나에게 주옵소서. 사도바르어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보니까 자신의 복음 사역이 내 말의 말과 설득력에 있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지속적인 언약기도를 통해서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그 속에서 세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고 성령의 역사심을 체험하는 증인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명 살리는 기도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내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말씀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첫째 되는 율법의 개명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두 개명이 오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이 바로 먼저는 하나님 사랑이고 그 다음은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12절에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 메시지에 이어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보면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느낌상.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그러한 자세로 모든 영혼들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하나님과 누리는 그 사랑을 이제 이웃 사랑으로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통해서 나 자신이 먼저 영적인 힘을 얻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 살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기도 응답의 특권과 기도 응답의 확신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바로 많은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라고 주신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지금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우리 지난주에 받았던 강단 말씀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번주에 받은 남을 잘 대접하라 이두 말씀 사이에 기도 응답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먼저 이제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깊은 사랑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조용한 나만의 시간, 나만의 장소에서 먼저 나를 살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으로 가장 행복한 시간을 조금씩만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가 먼저 성령축만 누리고 내 안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면서 이것을 어, 내가 누리는, 누리는 이 임마누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령 충만이 이말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어, 기도 문이 우리에게 또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또 영혼을 살리는 이러한 기도의 모습을 여러분의 자녀들과 레맨트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어,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먼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 자신이 먼저 살아나는 기쁨을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현장이 살아나고, 내가 있는 곳에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기쁨을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기응답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 제가 지난 주말에 어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제가 주례를 하게 되면서 우리 교회 청년들 주례를 하게 되면서 어 결혼 캠프로 복음을 선포했는데 짧은 시간에 선포했는데 제가 나중에 어 전에 듣기로. 그 신랑 신부의 가족들 중에서 어, 정말 어, 마음에 와닿아서 이제 영접을 한 그런 가족들이 있다라는 어,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이제 기도가 이끄는 삶을 살면서 현장 살리는 24 제자로 멋지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기도의 성자 E.M. 바운즈의 저서 어, 기도의 강자 내용을 어, 단임 목사님이 소개해주셨는데요. 하나님이 드리는 기도는 승리의 전주곡이다. 또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기도하라. 기도는 사명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하늘의 무기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기도의 강자가 되라고 어, 그런 어, 문구들이 이 책에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또, 이엔 e 바운스는 우리의 삶이 무력하고 약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무력하고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강자가 아니라 먼저 기도의 강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기도의 자리는 언제나 맨 앞자리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예 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다른 확신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100% 믿는 그런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나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신 언약이 성취될 것을 믿고 나를 도우실 것을 믿고 그 기도의 확신 가지고 매일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당당히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기도의 강자, 현장 변화의 주역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좋은 것으로 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언약 붙잡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어, 그리고 생명 살리는 기도, 나를 살리고 다른 영혼 살리는 기도의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다니 목사님 성령 충만과 오력과 직분 사역을 감,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또 모든 교육자 중위자 성도 렘넌트 복음 치유2 4지장담 누릴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고 예배와 전도운동 회복되고 본당원당의 주역으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개인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또 새날 허락하시고 새벽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능력을 뛰어넘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삼일한 인도를 받게 하시며 이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 자신을 먼저 살리고 다른 영혼을 살리는 기도의 깊은 행복 속으로 누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다니목사님께 날마다 성령이 충만한 고력을 부어주셔서 맡겨진 모든과 모든 직분과 사역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 독수리 날개철라드 세임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교육자 중지자 성도 램노트들이 복음치와 2 4사지 재앙담 누리게 하시고 삼 써미 생앙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셔서 예배와 전도운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본당 원당의 주역으로 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람인들 레멘트들이 아버지 하나님여 이 이제 기도의 확신, 기동답의 확신 속에서 기도의 행복 속으로 들어가므로 영적 써및 기능 써및 서밋, 문화 써 및의 주역들로 모델들로 다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